이제 토마토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겨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겨순을 따줘야 토마토가 굵어지고 알맹이가 열매가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옆에 겨순을 이렇게 따줍니다. 따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아래에서 나는 겨순은 이렇게 다 따주고 나서 이제 지금 열매가 열려고 꽃을 피웠죠. 꽃을 피운 건 놔두고 그 옆에 이렇게 나는 이런 겨순도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겨순을 이렇게 따주게 되면은 이제 꽃 피우는 꽃이 지금 피고 있는 이곳에 이제 열매가 달리는 거죠. 자, 옆에 것도 또 겨순을 따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 위에 이제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리겠죠. 여기 꽃이 지금 꽃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꽃이 핀 곳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겨순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굵어져요. 여기도 겨순이 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위에 이제 꽃이 피려고 합니다. 꽃이 피려고 하는 건 놔두고, 일단은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겨순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열매가 나죠. 열매가 열린 가지가 있군요. 이제 열매가 안 달린 겨순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겨순이 나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자, 일곱 마디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겨순을 따줘야 되겠죠. 여기도 겨순을 따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지금 이제 꽃이 맺혀가지고 열매가 열리겠죠. 이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열매가 열리는 곳은 놔두고, 안 열린 곳에는 이제 겨순을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토마토가
곁태시용 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마토 곁순을 제거를 해주면 열매가 굵어지고 아주 크게 됩니다.